아빠. 그러니까. 야. 니네 아, 가인이 간다고? 아빠으로 간다고? 왜? 근데? 야, 니네가 잘 봐야 기말 끝나고 파티도 하고 그러면은 하은이랑 채원이도 놀러 오고 하지. 어? 노아 가끔 연락해. 하은이랑 가끔 연락해. 안 그래도 저번 주인가? 홍대 놀러 간다 그래갖고 내가 저기 맛있는 식당 가보라 해서 가고 막 그랬어. 프리모 바치오 바치. 홍대 파스타 판대. 프리모. 그 안에 거의 우리나라 거의 시작한 데야. 빠네라는 걸 거의 처음 판 데야. 그리고 나 어렸을 때는 다 거기가 가기 힘들었던 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이 소개팅을 하면 다 거기를 가는 거였어. 한번 가봤어. 그것도 소개팅 아니고, 야, 우리도 한번 가보자. 와, 맛있지, 빠네. 빠네 뭔지 알잖아. 빠네 맛있어. 그때 나는 그거 먹었던, 그게 안에 그냥 크림 말고, 오징어 먹물로 한게 있었었어. 그러니까 보통 소개팅으로 간 사람들은 그걸 잘안 먹지. 까매지니까. 난 소개팅이 아니니까 그걸 처먹은 거지. 자, 봅시다. 무리함수. 빨리 갑시다. 무리함수의 최대 최소와의 직선 위치관계 조건대 첫 번째. 최대 최소 얘기부터 하면. 야, 그러니까 저번 주에 했던 얘기랑 같은 얘기를 밖에 할게 없는데, 유리함수 최대 최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었는지 기억나? 그치. 그러니까 원래는 유리함수는 최댓값과 최소값이 없어요. 정의역이 실수 전체였다면. 그러니까 x는 0을 제외한, 그죠? 분모가 0이 되는 것 제외하는 거면. 그죠? 그러니까 범위를 제한해서 거기서 최대와 거기에 최소를 구해달라는 거였죠. 맞아? 무리함수도 마찬가지인 게, 봐봐. 그러니까 시작점이 있으면 이렇게 가면 얘가 최소는 맞는데 이렇게 계속 가면 되게 천천히 가지만 계속 올라가긴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계속 가다 보면 무한대로 갈 거란 거야. 왜냐하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뭐 이런 꼴이잖아. 얘가 x의 2분의 1승이거든. 어쨌거나 무한대로 간다는 거지. 돼요? 그러니까 이거였으면 계속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고. 이때는 최댓값이 있고 최소값이 없죠. 맞아요? 마찬가지로 최소값 있고 최댓값이 없죠. 최댓값 있고 최소값이 없죠. 맞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없을 거라고 그죠. 맞니? 그리고 그게 너무 명확하게 보이잖아. 최대 또는 최소가 되는 값은 시작점이었을 거란 말이야. 맞죠? 별로 물을 게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단순해요. 그냥 뭐할 거야? 그렇죠. 정의역. 즉 x의 범위를 제한할 겁니다. 되니? 그리고 나서 그 내에서의 최대 최소를 물을 거야. 그러면 그냥 그래프 그리시고 맞죠? 그 범위 안에 잘라서 어디가 최대인지 어디가 최소인지를 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게다가 그게 어렵지도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또는 이렇게면, 얘나 얘는 증가함수거든.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작은 걸 넣은 게 작고,
큰걸 넣은 게클 거야, 그죠? 맞니? 누가 최대인지 누가 최소인지도 그냥 명확하게 보여요, 그죠? 맞죠? 감소면 얘나 얘는 감소란 말이야. 이번엔 거꾸로 작은 놈을 넣은 게 크고 큰걸 넣은 게 작죠. 왼쪽 값을 넣은 게 높고 오른쪽 값을 넣은 게 낮죠. 아까 그 얘기랑 똑같은 거야, 너 질문한 거랑. 오케이? 예? 돼? 오케이. 됐니? 됐어? 그걸 그냥 그래프만 보면 끝난 얘기 아니야? 그래프를 잘 그리면 그냥 뭐 별로 할 얘기 없다고. 되니? 그리고 사실 최대 최소를 묻는 것과 같은 말은 치역이 어떻게 돼라고 얘기하는 거랑 같은 거죠. 왜냐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일정 구간을 자르면 그 안에 치역도 다 잡힐 거란 거죠. 맞니? 별로 할 얘기 없어요, 그죠? 그냥 한마디죠. 그래프 잘 그리면 되지 않나? 이게 다야, 그죠? 그리고 증가 감소 확인하면서 보면 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끝난다고, 그죠? 맞아? 어려운 얘기가 없다는 거죠. 오케이? 됐니? 근데 이제 두 번째. 일단, 알았어. 직선과의 위치 관계는 조금 할 얘기가 있어요. 오케이? 첫 번째는 이것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직선식 세우기부터. 오케이? 계속 얘기하지만, 뭐 도형이든 함수든 나한테 물었어. 그 새끼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뭐랑 뭘 먼저 판단을 해야 돼? 그러니까 도형이면은 뭐 정의역 치역이란 말을 안쓸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뭘 판단해야 된다고? 어? 모양과 위치, 그지?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직선은 뭐가 모양이고, 기울기가 모양이고, 그죠? 어느 점에서든 기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지난 한점 아무거나 잡을 수 있으면 돼요. 그죠? 원은 중심, 위치, 그죠? 반지름이 모양, 그죠? 맞아? 2차 함수는? 그죠? 최초의 개수가 모양을 결정하고, 위치는 꼭지점을 잡는 게 편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죠? 되니?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유리함수는? 모양은 일단 뭐? 분자. 분자. 근데 정확하게 분자가 어떨 때? 분모의 x의 개수가 1일 때의 그때의 분자값. 오케이? 그게 모양을 결정을 할 거고, 맞아? 위치는 대칭점. 오케이? 잠깐만. 야, 그리고 유리함수면 그 대칭점이 곧 뭐기도 해? 점근선의 교점이기도 하고, 또 뭐기도 해? 대칭 축의 교점이기도 하죠. 그네 개의 직선이 모두 만나요, 그죠? 그러니까 대칭 축들의 교점으로 잡아도 되고, 오케이? 혹은 점근선들의 교점을 잡아도 되고, 아니 뭐 둘, 그러니까 이렇게를 잡아도 되고, 그죠? 맞나요? 뭐 이런 식으로 잡아도 되고, 그치? 그리고 네개 중에 두 개를 잡아서 그 새끼의 교점을 잡으면 되죠. 오케이? 아, 왜이 얘기를 하냐면, 아까 지난주에 누가 질문을 한게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얘네는 오늘 유리함수를 했거든. 되니? 근데 이제 질문이 이거였는데, 누가 질문했는지 모르겠는데, 봐봐. 이 문제를 유리함수 그래프 x번호 n만큼 y번호 마이너스 2만큼 평이던 함수를 g라고 하는데, 됐어요? g랑 g 인버스가 같았대. 얘들아, 유리함수가 평행이동 해봤자 유리함수일 거잖아. 그러니까 gx도 유리함수잖아. 맞니? 맞아? 그럼 유리함수가 그 새끼와 역함수가 같은 건, 어떤 유리함수와 그 새끼의 역함수와 같은 건 a 플러스 b가 0일 때를 쓰라 그랬죠. 근데 또 하나 쓸수 있죠. 뭐? 대칭점이 y는 x 위에 있다는 거야. 그지? 그럼 나는 대칭점이 y는 x 위에 있다를 쓸 거면 f가 대칭점이 지금 a, 2a 플러스 1이거든. 맞니? 그럼 걔를 평행이동시켜서 n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시켰대. 지금 이 문제가.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꿀 거라고, 그지? 근데 G가 G랑 G 인버스가 같다는 건 얘네 둘이 뭐 했다? 같았다 하면서 끝나거든. 그럼 나는 GX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내 말은. 알겠니? 그러니까 이 기술도 유리함수 때 되게 많이 쓴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 있던 문제 중에서 얘도 봐봐. 유리함수가 있는데 요 표현을 줬어요. 가조건을 보면 역 F 인버스가 요거랑 같았다고 얘기하는 거 읽어보면 F 인버스는 X축을 FX를 X축발 4만큼 Y축발 마이 4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얘가 대칭점이 A,2잖아. F 인버스는 2,A잖아. F를 X축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이 도는 거라며. 그러니까 A 플러스 4가 몇이라며. A는 그래서 마이너스 2 바로 나오는 거지. 됐니? 그러니까 바로 위치로, 그러니까 두 가지야. 제일 중요한 건두 가지야. 위치와 모양이야. 알겠지? 됐니? 됐어요? 그러니까 위치를 어떻게 잡을까? 즉, 대칭점을 어떻게 이렇게 정밀하게 잡을까? 됐니?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모양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는 거. 됐니? 그러니까 거기에 포커싱 맞춰줘야 된다. 문제를 풀 때. 특히 어려운 문제를 볼 때, 뭔가 헷갈리고 막히면, 표현이 낯설어 보이면 그것부터 잡으려고 가야 된다고. 그래야 실마리가 풀려. 얘들아. 알겠니? 마찬가지입니다. 잠깐만. 무리함수는 모양을. 누가 결정해요? 루트 안에 x의 개수가 결정을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루트 안과 밖에 부호까지 확인하는 거죠. 루트 안과 밖에 부호 플러스 뭐 x의 개수. 맞니? 그걸 보겠죠. 되니? 부호에 따라서 그치 어느 쪽으로 가는지가 결정되니까. 맞아? 그리고 위치는 뭘로 잡는 게 좋아? 시작점으로 잡는 게 좋아, 그치? 시작점이 좋아, 알겠니? 됐어? 오케이. 자, 다시 잠깐만. 직선은 모양은 기울기, 위치는 지난 한 점, 맞아? 직선식을 세울 건데, 그러니까 결국 기울기가 m이고 y절편이 X1, Y1이면 Y 빼기 Y1은 M, X 빼기 X1이라고 이렇게 쓸 거잖아. 맞아?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제시를 할 거라는 거죠. 오케이? 됐니? 그러니까 주로 얘만 제시를 하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세우겠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누굴 몰라? K를 몰라, 그지? 맞죠? 그리고 나서 얘를 기울기 M자리를 이렇게 움직여보죠. 그래서 몇번 만났는지를 체크하겠죠. 위치 관계란 건 결국에 교점이 몇개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일 테니까. 맞죠? 한번 더. Y절 표현이 아니라 지난다는 점이죠? 왜 Y절 표현을 써있지? 지나는 한 점을 주면, 그러니까 잠깐만, 얘는 지나는 한점 잡으면 되긴 하는데, 얘가 그냥 안줄 거야. 상등식 표시로, 상등식 표현을 제시를 할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줄 거야. 예를 들어, y는 mx 빼기 플러스 3m 마이너스 2가, 오케이? 무리함수와 하면서 몇번 만나고 싶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라고. 그러면 얘를 그냥 두면 안 된다고 그랬죠, 계속. 이건 직선의 방정식 할 때부터 했던 얘기죠. 얘를 빨리 m x 플러스 3 빼기 2라고 쓰겠죠. 그래서 마 3, 마 2를 지나는 직선을 생각을 할 거고 그 점을 잡고 이렇게 계속 기울기를 바꿔보겠죠, 이거는. 됐어요? 이해가? 무슨 얘기 하는지? 됐어요? 자, 요거 일단 직선식을 잘 세우고요. 두 번째.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릴 건데, 당연히, 아까 얘기했듯, 모양, 루트 안과 밖의
부호와 X의 개수를 체크하실 거고, 되니? 그리고 시작점 체크하겠죠? 그래서 글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몇번 만날 수 있는지를 확인할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근데, 세 번째. 만약에 내가, 이게 교점이 이럴 때몇 개고, 이럴 때몇 개고, 이럴 때몇 개고를 보려고 했는데, 만약 그 교점의 개수가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무리함수가 대충 이렇게 있었다고 쳐봐. 그럼 이게 제일 많이 만나면 이렇게 두번 만날 거 아니야. 두개 또는 한개 또는 그죠? 맞니? 혹은 안 만나겠죠. 이게 두개 또는 한개 또는 안 만날 건데, 그럼 생각해봐. 무리함수야. 루트 뭐 어쩌고저쩌고야. 직선은 1차식이잖아. 맞니? 양변을 제곱하겠죠. 왜? 루트가 꼴 보기 싫으니까. 맞아? 그러면 여기가 1차가 되고 여기가 2차가 될 거야. 결국 넘어가면 그냥 2차만 되겠지. 맞아? 그러니까 두번 만나니까 얘는 판별 D는 양수, D는 0, D는 음수. 맞아? 라고 풀면 안 된다고. 오케이? 봐. 이게 D는 양수다, D는 0이다, D는 음수다가 얘네 둘은 쓰면 안 돼요. 그래프를 보고 얘만 써. 접할 때만 봐. 알겠니? 알겠어? 얘를 만약에 필요하다면 접선일 때를 기준으로 움직여 보는 거야. 오케이? 이게 왜 그러냐면, 봐. 이게 제곱하면서 원래 근이 아니었던 게 근으로 쓰일 때가 있거든. 알겠니?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y는 루트 x가 있어. 오케이. y는 마이너스 x가 있어. 몇번 만나? 0, 여기서 한번 만나, 그지? 맞아? 근데 이걸 마이너스 x는 루트 x라고 해볼게. 양변 제곱하면 x 제곱은 x가 되지. 맞아? x는 0, 그리고 x는 1도 뜨죠. 그 1이 사실 뭐였냐면, 여기야. 됐니? 제곱하면서, 이걸, 옛날에는 저걸 부르는 표현이 있었어. 옛날에, 아주 옛날에, 이게 교육과정에서 빠졌는데, 이걸 뭐라 불렀냐면, 무연근이라 불렀어. 무연근이라고 불렀어. 그러니까 저 무연근이 없어져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제곱을 했다는 거. 얘가 이제 오늘 하겠지만 y는 x제곱에서 이걸 이 부분을 y는 x 대칭을 시킨 거거든. 이 부분은 사실 1로 온단 말이야. y는 x제곱 입장에선 y축이다, 얘가. 역함수니까 얘는 x축이 y축의 역할을 할 거라고. 근데 이 부분은 없어져야 되잖아. 이걸 제곱하면서 다시 생성시킨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없어져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됐어? 근데 그러니까 d가 양수다 이걸 써버리면 내가 세지 말아야 할 무연근까지 세게 되는 효과가 돼. 알겠니? 여기서 판별 d는 양수잖아. 근데 실제로 그려보면 여기 하나밖에 안 생기거든. 왜? 지금 이 식은 얘까지, 그치, 판단을 하기 시작한 거야. 알겠니? 됐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내가 한 말을 다 이해 못하더라도 이것만 쓰겠다라는 생각만 하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D는 0을 안쓸 수도 있어. 그래프에 따라서. 알겠니? 접선을 기준으로, 개수가 달라질 때만 이걸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문제는 안 쓰셔도 돼요. 알겠죠? 알겠니? D가
필요할 때만 씁니다. 얘는 필요할 때만.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그보다는 뭐부터? 그래프부터 제대로 보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기본 문제들이고 주로 내신 문제들이니까 그냥 단순하게 무리함수와 뭐 직선의 위치관계만 물을 거야. 됐니? 근데 이제 모의고사 문제들이나 어려운 고난도 문제들은 뭘 묻기 시작하냐면 범위를 우리 함수할 때처럼 범위를 나눠요. 그래서 이 범위에선 무리함수인데 이 범위에선 또 다른 함수야. 유리함수라든지 이차함수라든지 따르키를 줘. 오케이? 그건 절대 그냥 함부로 그치 푸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다 그래프로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는 능력치를 계속 물어봐. 일단 이 교육 과정에선 우리가 그러니까 고2 때 수투를 배우는 거고 그죠? 미적분이란 걸 배우는 거고. 그다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니거든. 오케이? 그 능력치를 요구하는 교육 과정이란 말이야 지금. 알겠니?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프 싸움이야. 그러니까 얘는 사실 도구인 거지. 알겠니? 돼? 다. 그러니까 문제를 그냥 푸는 게 아니라 뭐를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지를 볼 겁니다. 교재 문제들은 쉽죠? 그게 없네, 게다가. 원하는 형태가 없어서. 진짜 기본 문제밖에 없구나. 얘부터 볼게요. 헤이. 얘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래요. 잘 봐. y는 먼저, 헤이,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렇게. 무리함수는 x 앞에 개수를 1로 맞춰주면서 그죠? 그래프 볼 겁니다. 됐니? 뿔 마니까 왼쪽 위 맞죠? 시작점 몇? 2,0. 그리고 0 넣으면 2네요. 이런 식으로 갔겠죠? 됐죠?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 3번. 3번, 그죠? 3번, 3번. 언제? 지금 두번 만나고 싶다며? 이때가 그냥 바로 보이죠? 그죠? 그리고 계속 두 번, 그죠? 그랬다가, 접할 때몇 번? 한 번. 그죠? 이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면 b는 0보다 크다를 쓰면 안 된다고. 오케이? 요 사이입니다를 보겠죠. 되니? 그럼 y절편을 모르는 거잖아. y절편이 k인 거잖아. 이때 y절편 k는 2였어요. 그죠? 이때 y절편을 갈 거지. 맞니? 접할 때니까 그때는 d는 0을 쓰자고. 4-2x와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그죠? 양변 제곱할게요. 4-2x는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맞죠? x제곱 더하기 2-2kx 더하기 k제곱 빼기 4는 0 됐어요? 4분의 d 1-k의 제곱 빼기 k제곱 마이너스 4는 0 됐죠?
K족, K족 죽고,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더하기 4니까. 될까요? 이때 K는 몇? 2분의 5. 어? 됐어요? 그러니까 K는 2일 때는 두번 만나죠. 2분의 5일 때딱한번 만나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답이겠죠. 돼요? 간단합니다. 그죠? 한 번만 더. 최대치소도 우리 했었으니까. 얘도 간단해요. 먼저 식부터 요렇게 써놓고 그래프를 그리자. 항상. 오케이? 마마니까 아래로. 시작점 3,2. 그지? 그럼 이렇게 갔다는 거죠. 여기가 3,2였다는 얘기지. 마일부터 이까지라며. 마일을 넣은 게 최소. 2를 넣은 게 최대죠. 넣으면 되죠. 2 넣으면 몇이냐? 1이니까 2 빼기 1, 1이죠. 마일 넣으면 4인데 루트 4 2고 2 빼기 2니까 0 되네요. 그죠? 끝났죠. 되십니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최대 최소는. 될까? 괜히? 아니, 교재 문제들이 지금 너무 쉬워서, 그러니까 분명히 공부하고 풀다 보면 어려운 문제 나올 겁니다. 어제 단톡방 다 팠으니까 다음 주 거기 좀 활성화하게 질문 좀 하고, 알겠죠? 서로 좀 도와주고, 알겠죠? 잠깐만. 윤강민. 너도 껴줘, 바로. 쟤 껴줘, 바로. 네 번째. 유리함수, 합성함수, 역함수. 아, 무리함수. 미쳤나 봐. 보죠.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합성함수도 그때 유리함수에서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점은 무리함수의 합성함수가 아니라 무리함수의 합성함수예요. 그러니까 합성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합성하는 대상이 지금 하나 더 늘었을 뿐이야. 무리함수라는 걸로. 뭐 하는데? 왜 그러는 거야? 좋아? 그러니까 합성함수를 할때 성질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합성함수 성질은 몇개 없었잖아. 세 개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나? 첫 번째 뭐? 교환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죠? f.g와 g.f는 다릅니다. 같을 때도 있지만 항상 같지 않으니까 다르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죠? 두 번째 또 결합은 성립해요. 그죠? 맞니? 그리고 세 번째? 아, 너무 단순해서 안 기억을 안 하는구나. 아니, 저 그냥 합성함수만 놓고 보면 상등함수 합성하면 자기 자신. 오케이.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수학과를 전공한 사람들은 그게 제일 첫 번째 중요하거든. 상등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원래 수학에서 상등원에서부터 출발하거든. 모든 연, 그러니까 그러면서 연산이란 걸 정의하거든. 합성이라는 연산을 정의하려면 먼저 그 연산의 항등원부터 찾거든. 연산을 온전히 사용을 하려면. 뭐 아무튼 잠깐만. 그러니까 합성함수 여기 나오면 당연히 그 합성함수 성질을 만약에 이용해야 된다면 이용을 하시고
되니? 근데 주로 여러 번 합성하는 얘기가 나올 거야, 그죠? 되니? 그러면 어떤 주기를 발견하거나 혹은 어떤 일정한 규칙을 발견해서,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 번 합성을 직접 해봐야 돼요. 노가다 뛰어야 됩니다. 오케이? 되니? 그러면서 반복되는 규칙들을 찾을 건데, 플러스 아까 얘기했던 합성함수가 가지는 성질을 이용하면서 문제를 풀 거고, 오케이? 그건 지난번에 유리함수에서 했던 얘기, 그리고 함수라는 단원을 배울 때 했던 얘기랑 같은 얘기일 거야, 지금 계속. 오케이? 다만 그 함수 대상이 무리함수가 됐을 뿐이야. 알겠죠? 자, 역함수는 좀할 얘기가 있어요.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뭐였는지 기억하니? 크게 얘기해줘. 이차함수의 반초, 그치? 잘린 이차함수. 오케이. 그것도 어디에서 잘린? 꼭지점에서. 오케이. 될까? 그러니까 fx가 뭐 예를 들어 루트 ax 플러스 b 플러스 c였다면 되니? 뭐 a가 양수였다고 할게요. 편의상. 오케이. 그러면 일단 정의 여기 x는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커 낮고, 그래서 치역은 y는 c보다 커 낮은 거 맞죠? 맞죠? 자, x랑 y랑 자리 바꾸겠죠. x는 루트 ay 플러스 b 플러스 c죠. 맞아요? 그러면 루트 ay 플러스 b는 일단 x만 c였을 거예요, 그죠? 양변 제곱하면 ay 플러스 b는 x만 c의 제곱 돼요. ay는 x만 c의 제곱 빼기 b죠. y는 이렇게 되죠. 맞죠? 근데 이 새끼의 정의역 뭐라고? x 이제 이렇게 가죠. 치역이 정의역이 되니까. 정의역이 치역이 됐으니까. 맞죠? 그럼 a가 양수일 때를 봤으니까 이 새끼가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맞나? 여기가 x는 c일 때 y가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x가 c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그치. 이렇게 꼭지점에서 잘린 이차 함수가 될 거라고. 됐어요? 오케이. 이렇고 당연히 역함수가 가지는 성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뭐첫 번째, F 인버스 별이 세모였다면 F 세모는 별이다라는 걸쓸 거고, 두 번째, F와 F 인버스는 뭐 Y는 X 대칭 관계라는 것들을 막 이용하면서 크게 이두 가지를 이용하면서 문제를 풀겠죠. 되니? 될까? 아, 그리고 잠깐만, 굳이 설명을 안 했는데 합성함수, 역함수 같이 해서 F.G의 인버스가 이렇게 자리 바꾸는 거 기억하시죠? 그죠? 이렇게도 순서가 역순으로 간다는 거.
문제 좀몇개좀 같이 좀 봅시다. 294번 먼저 좀 같이 좀 볼게요. 헤이. 정의역이 1보다 커 같은 이차함수의 그래프인데 역함수의 최대래. 오케이. 그리고 역함수가 제일 먼저 기본적인 생각에 안 구할 수 있으면 안 구할 수 있, 그러니까 안 구하고 싶다잖아. 맞아? 이게 나한테 묻는 걸 봤더니 얘들아, x는 5부터 11에서 f 인버스의 최대잖아. 그러면 거꾸로 f가 f 입장에선 f의 y 값이 5부터 11일 때의, 됐니? x의 최대를 묻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나는 f 인버스를 안쓸 생각이거든. 안쓸수 있으면. 돼? 그러면 어쨌거나 f가 5부터 y 값이 5부터 11까지가 된게 언젠지를 보려면 fx를 구하긴 해야 될것 같아, 그지? 저새끼 이차함수라면 꼭지점 줬으니까 땡큐. 됐어? 이차함수도 꼭지점을 보기로 했잖아. 그리고 2,3을 지난다는 걸 알아서 a를 잡겠죠. 됐니? 3은 2 집어넣으면 a 플러스 2 돼요. 그래서 a는 1 됐어. 이게 f지. 됐어요? 얘가 이렇게 생겼는데 5일 때 11일 때야, 그지? 그러면 그때 x 값의 최대라며. 11일 때가 x의 최대지. 누가? x-1의 제곱 플러스 2가, 그지? 그럼 x-1의 제곱은 9니까 x-1은 3 또는 마3이죠. x는 4 또는 마이죠. 4죠, 근데. 왜? 1보다 커야 되니까, 그지? 됐니? 이러면서 그냥 끝내버린다. 이해가? 됐어요? 그니까 안 구하고 싶다는 거죠. 됐니? 누구를? F 인버스를. 알겠니? 한번 더. 얘도 볼게요. 얘부터. F 인버스 dot G 인버스. 됐나요? 앞에 F 있고요. 이렇게 있죠. 죽죠. 좀 그냥 해주면 되죠. F3은 3 집어넣어봐. 2죠. 그럼 G 인버스 2를 묻는 거잖아. 그럼 G에다 뭘 넣었을 때 2라고 얘기하는 거 맞죠? 2가 2가 되는 거? 2가 4가 되는 거? 2분의 5네요. 그죠? 오케이. 간단간단 이제 지금 거의 그지? 합성함수 역함수야. 그죠? 근데 그 대상이 그냥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추가됐을 뿐이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포커싱을 어디다 맞춰야 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얘도 볼게. 303번. F와 F 인버스가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4루트 2가 되고 싶대. 헤이. 이 새끼가 이렇게 생겼죠. 됐니? 몰라요. F가 이렇게 갔으면 G가 아 그러니까 F 인버스가 이렇게 와서 맞나? 그러니까 요점부터 요점까지의 거리라는 거잖아. 맞아? 4루트였다는 거지. 4, 4, 4루트였던 거지. 알파, 베타였다고 한다면, 알파와 베타의 차이가 4였다는 얘기 아니야? 돼? 집중해라. 그 알파와 베타는 사실, f, 루트, ex 빼기 a 플러스 2와 xy 교점이지.
루트 ex-a와 x-e 맞죠? 제곱하면 ex-4는 a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될까요? x제곱 빼기 6x 플러스 a 플러스 4는 0 될까요? 두 근의 차가 몇이라고? 4라고 그죠? 됐어? 오랜만에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두 근의 차 공식 외우라고 그렇게 얘기했지? 는 4. 됐어요? 그러면 네가 16이어야 되잖아. 그럼 넌 20이어야겠네? 넌 5여야겠네? A는 몇? 1. 그죠? 되십니까? 오케이. 됐죠? 합성함수와 역함수. 잠깐, 오늘 5시 반에 또 누구 가지? 빨리 끝내자. 헤이. 이거 지금 합성함수와 역함수. 를 하고 얘기를 하려고 그 전에 익스텐션이 있었어요. 여기에 반원 그래프 말고 안 했던 익스텐션이 있어요. 요 얘기를 하고 하려고. 지금 익스텐션 두 개만 하면 끝나고 무리 함수 끝납니다. 알겠죠? 헤이. 일단 첫 번째 말하고 싶은 건 나한테 무리 함수와 하나의 식에서 2차 함수가 동시에 등장했어. 한 문제에, 오케이? 그러면, 뭐부터 보냐면, 두 함수가 서로 역함수 관계인지 의심부터 하세요. 오케이? 역함수 관계인지 아닌지부터 판단부터 해.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의 문제가, 무리 함수와 이차 함수를 동시에 주면 두 함수는 역함수 관계일 가능성이 높아. 오케이. 아주 가끔 아닌 얘기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아닐 수도 있어서 일단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역함수 관계인 게 판단이 되면 그러면 둘중 하나는 버릴 거야. 왜? 그럼 얘네 둘이 F고 F 인버스였으면 F와 F 인버스 대신 F와 Y는 X를 가지고 움직인 거죠. 그죠? 맞아요? 둘 중에 하나는 버릴 거라고. 하나만 갖고 움직일 거고. 대신 Y는 X와. 됐니? 오케이? 그 다음에 유리함수도 동시에 등장을 해요. 나올 수 있어요. 무리함수가 왜? 다 웃겼어? 짱아 똥냄새 갑자기 짱아 얘기를 왜 해? 짱아를 왜, 나 여기도 냄새 안 나는데 왜 졸라 너 사악한 게말 못하는 동물을 팔아? 아, 지가 껴놓고? 졸라 너무한다. 두 번째 유리함수도 같이 등장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주로 유리함수가 같이 등장하는 건 방금 우리 문제처럼 그냥 단순하게 합성함수, 역함수 값을 물을 수도 있지만 막 그런 문제들 옛날에 모의고사 기출에서 나왔어. 범위 나눠서 이 부분까지는 유리함수 그리고 이 부분부터는 무리함수 그려봐 하면서 나왔어. 오케이? 딱히 이제 뭐 그러니까 무리함수와 유리함수가 서로 관계가 있는 건 아닌데 한 번에 배우니까 같이 물어볼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주로 범위 나누어서 무리함수와 유리함수를 동시에 등장시키는 문제들이 생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뭐 대안책은 하나입니다.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냥 잘 그리시면 돼요. 오케이. 달리. 여기 익스텐션 문제들이 이 오른쪽 그림과 같다는데 오른쪽 그림이 다 없어서 못하는구나. 잠깐만, 일단 얘기하고 싶은 건 방금 우리 유람씨 역함수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봐봐. 무리함수와 이참수가 동시에 등장했죠. 오케이? 맞니? 그럼 둘이 역함수 관계인지 확인하는 거야. 이 이참수를 x랑 y랑 자리 바꿔봐. 그럼 x는 4분의 1 y제곱 플러스 1이잖아. 그러면 4x는 y제곱 플러스 1 됐죠. 맞아? 그럼 y제곱은 4x 마이너스 1이야, 그지? 맞니? 루트 4x 마이너스, 오케이, 됐네요. 그죠? 서로 역함수 관계라고. 그치? 그럼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움직이면 되죠. 얘와, 게다가 그래프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잖아. y는 x와의 교점을 잡겠죠. 는 x 놓고, 2차 함수가 나올 거니까, 2차식이 나올 거니까, 맞죠? 두근의 합, 곱을 알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도 알죠. 오케이? 그렇게 빠질 거라고. 알겠니? 응? 잠깐만. 아니, 좀 난도 있는 문제. 잠깐만요. 없어? 여기 차이? 잠깐만. 내가 원하는 문제가 보여주고 싶은 문제 하나 있었는데 안 보여서. 문제는 훌륭하네. 승현아, 6번 갈까, 7번 갈까? 얘부터 그냥 가줄게. 2020학년도 3월 고2 학력평가 30번이었대요. 고2 3월이면 어차피 우리 범위고요, 그죠? 졸지 말고, 맞아? 그러니까 사실 고1범이란 말이야. 그죠? 그리고 30번이면 제일 어려운 문제였겠네요. 그 모의고사에. 자, A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요. 됐니? 그럼
f(x)가 다시 한번 a로 묶으면 x 빼기 a분의 3 플러스 2잖아? 그럼 a가 지금 2분의 3보다 커 났단 말이야? 그럼 a분의 1은 3분의 2보다 맞죠? 괜히? 잡고 나왔죠? 괜히? 그리고 a분의 3은 그러면 2보다 작고 나왔죠. 네. 그러니까 시작점 a분의 3이 2보다는 작고 나왔대. 당연히 0보단 크겠죠. 많이? 됐어? 근데 2보다 커 나왔을 때에서 정의된 함수래. 봐. 왜냐하면 그리고 역함수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 아, a분의 3,2야. a분의 3이 아까도 봤지만 2보다 작아. 그리고 a는 2분의 3보다 크니까 양수야. 그죠? 양수 양수니까 이렇게 같겠다. 그지? 맞죠? 이게 f야. 그지? 그러면 f 인버스는 여기에 뭐가 있어서 a분의 3이 있어서 이렇게 받겠다 그지? 맞니? 그러면 지금 봐봐 g는요 f가 작으면 f고요 f 인버스가 작으면 f 인버스래 그러니까 둘 중에 작은 놈을 취급받겠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G는 여기를 따라가다가, 그죠? 그 다음 여기를 이렇게 따라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 점을 기준으로 바뀌어요, 그죠? 맞니? 이게 아직 뭔지 모르겠지만, A가 뭔지 모르니까. 어쨌거나, 는 XY 교점인 건 맞죠? 여기까지 일단 마련해 놓고, 그 다음 이제 봅시다. 자연수 N에 대해서 GX의 그래프와 X-N이 만난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HN이래요. 되니? x-n이 있는데 이렇게 가겠죠? 맞니? x가 n이 1이면 이렇게 갔겠다, 그지? h1과 h3이 같았대. 그럴 수가 있나? 여기서 일단은 이렇게를 가면 만약에 1이 이렇게 있어서 한번 만났어. 여기서. 그러니까 요렇게 가서 여기서 만났어, 얘들아. 되니? 1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갔다고 칩시다. H3은 이렇게 만났어. 얘도 한번 만나지. 근데 H2는 그럼 이렇게니까 얘도 한번 만날 거 아니야. 이게 아니란 얘기 아니야? 그지? H2는 또두번 만나야 돼. 그러니까 더 만나야 돼. 맞아? 어떻게 하면 지금 요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할 거. 그죠? 그러면 A를 잡을 수 있겠다. 그죠? 뭐가 문제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E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지금 봐봐. 두번 만나죠? 세번 만나요. 그죠? 그지? 계속 세번 만나죠. 이거부터 계속 세번 만납니다. 그죠? 두번 만나죠. 한번 만나요. 그죠? 3과 1은 한번 만나고. 맞아? 그러니까 3은 다시 두 번. 두 번. 그죠? 세 번. 많이? 다시 두 번. 한 번. 그죠? 계속 한 번. 그지?
1과 2가 어때야 될, 1, 2, 3이 어떻게 될까? 그치. 이런, 이때가 1이고. 맞죠? 이때가 2고. 이럴 때가 2고. 될까요? 이때가 3이면 되는 거 아니야? 즉, 여기 접할 때가 이 새끼가 Y는 X-3이었던 거죠. 될까? 됐니? Y는 X-3과 F의 졸라 짜증나게 인버스가 접하네. 맞아? 돼? 그때의 A를 찾으면 되겠다, 그지? A를 찾으면 G도 다 찾는 거니까. 맞아? 그러면 지금, 야, 잘 들어. 여기까지 됐어? 지금 E는 여기서, 이렇게 지나야 되고, 여기서부터 다 가능하니까 E를 판정 지을 수 없잖아. 1도 지금 요 안에서 노는 건데 그걸 판정 지을 수 없잖아. 확실한 건 지금 여기서 지금 X-3은 딱 접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접했을 때를 이용할 거란 말이야. 근데 X-3이 F 인버스랑 접해요. 그럼 나는 F 인버스를 구해서 그 다음에 X만 가야 되잖아. 근데 내 생각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역함수를 구하고 싶지 않다고 웬만하면. 돼? 됐니? 얘 말고 여기서 보는 거. 아니, 봐봐.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F와 G의 교점을 본다는 건 F 인버스와 G 인버스도 그 Y, X 대칭된 데에서 만나겠지. 됐어? 됐니? 그러니까 내 말은 F 인버스와 되니? 얘를 이 Y는 X-3을 이걸 HX라고 볼게. 되니? HX의 교점이야. 한번 만난대. 거꾸로 FX와 H 인버스의 교점으로 되는 거죠. 맞니? 오케이. 교점 구한다 Y는 X 대칭하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어쨌거나 난 접할 때만 보면 되니까. 근데 H 인버스가 뭔데? X는 Y 마이너스 3이니까 Y는 X 플러스 3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얘가 이거였던 거야, 사실. 됐니? 될까요? 집중해라. 됐어? 그러면 이제 루트 AX 빼기 3 플러스 2와 X 플러스 3이 그러니까 만난다. 맞죠? 접하니까 D는 0을 쓰겠죠?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교재 문제들이 니네 학교 시험에 비해서 너무 좀 다운그레이드 돼 있어서. 오케이. 어려운 문제들은 어떻게 나오는지 진짜 봐야지. 양변 제곱하면 AX-3은 X제곱 플러스 EX 플러스 1 됐죠? X제곱 더하기 E-A, X 플러스 4는 0 됐죠? 한마디 D는 0 혹은 완전 제곱? 니가 4면 되죠. 또는 마 4면 되죠. 그럼 얘가 4면 A는 마이 또는 얘가 마 4면 A는 6이면 되죠. 맞죠? A가 2분의 3보다 커 낮다면 6이죠. 돼요? 됐니? 그러면 다시 얘가 루트 6x 빼기 3 더하기 2란 말이야. 그러면 이 점을 기준으로 F 인버스를 따를 거냐, F를 따를 거냐, 난이잖아. 이점 뭔지 알아야지. 는 XY 교점이죠. 됐어요? 이렇게 되나? 나 계산 뭐 잘못한 게? 아, 7이야? 됐나? 계산, 여기서도 잘못한 게 없죠? 뭘 알아?
그죠? 아니지. 마이너스이네. 아, 이, 여기 저, 뭐야. 에이가 마이너스 2 또는 A는 6 맞구나. 그러면 잠깐만. 얘네 근이, 헤이, 들어봐. 지금 G사를 물었잖아. 4를 넣으면 여기다 4를 넣어봐. 얘들아, 여기 4 넣어봐. 루트 21 플러스 2야? 얘가 대략 몇이지? 4점 얼마 얼마지? 플러스 2니까 6점 얼마 얼마지? 이렇게 있죠, 그러면. 4를 넣었을 때 F가 더 높다는 얘기잖아. 그럼 G는 여기다 넣어야죠. 돼? 맞아? 더 낮은 놈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G4는 F inverse 4야, 그지? 가 뭔지를 묻는 건 F에 몇을 넣어야 4일까를 묻는 거 아니야? 루트 6x-3 플러스 2가 4가 되는 거죠. 됐죠? 넘어간 다음에 제곱했어요. 오케이. 돼요. 이해 봐.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게 격차가 너무 커, 이쪽이. 유무리 함수가 그냥 내신 문제집들에 있는 문제들의 난이도랑 묻는 토픽도 그렇고 난이도도 그렇고 그것과 모의고사에서 제시하는 그 어려운 문제들 간의 간극이 너무 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다 그래프 플레이거든, 여기가 모의고사에서. 근데 내신은 안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적당히 계산으로 돌아가면 되는 얘기들이 막 니네 문제집에는 있단 말이야. 그치?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알겠니? 돼요? 오케이? 자, 마지막. 끝낼게요. 무리함수 마지막 익스텐션이 하나 더 있는데, 빠르게 얘기하면서 끝낼 겁니다. 뭐 특별할 건 없고, 그러니까 좀 다양한 낯설거나 생소할 수 있는 표현들이 나와서 그걸 정리한 거야, 무리함수 활용.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원래. 자, 비율기 부를 수 있대요. 됐니? 근데 y 값에 합을 주고 두점 사이의 기울기를 묻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봐. 이런 얘기야. 이렇게 줘. B와 D가 Y 값이잖아. 그지? 두개 합이 2인데라고 하면서 PQ의 기울기를 묻죠. 맞아? 근데 어렵게 생각하면 진짜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듣고 나면 되게 쉬운데, 처음에 생각을 잘 못하더라고. 아니, 2루트 x 위에 두 점, a, b라며. 왜 b를 냅둬? 2루트 a, d는 2루트 c 됐죠. 맞아? 2분의 2루트 a 더하기 2루트 c가 1이었다는 거였죠. 맞지? 다시, pq의 기울기는 c 빼기 a분의 2루트 c 빼기 2루트 a잖아. 맞냐? 됐어요? 근데 다시, 얘가 2로 묶으면 루트 c 빼기 루트 a죠? 너희 새끼,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빠지지. 이게 뭐야라고 묻는 거지. 맞니? 그죠? 여기서 루트 a 더하기 루트 c가 1이라면 너 1, 반면. 그죠? 이해가? 속지 말라고. 오케이?
무리함수든 유리함수든 어느 함수든 그래프 주어지고 좌표 먼저 그래서 설정하고 T, FT 놓고 길이, 넓이, 기울기들 계산하는 얘기들 항상 나올 거고요. 되니?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의 교점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각각의 함수 글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움직여보면서 얘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만날 수 있네? 안 만나네? 확인하면서 그죠? 만난다면 는 놓고 그죠? 방정식으로 가겠죠 이제. 되니? 범위에 따라 나눠질 함수가 1대1 함수라면 각 범위에 맞는 그래프 그리고 가로질 자 이게 범위에 따라서 나뉘어진 함수기 때문에 우리 그 중간고사 대비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던 범위에 따라서 나뉘어졌기 때문에 이게 꼭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하지 않아도 1대1 함수일 수 있어. 기억나니? 그 모의고사 문제도 있었던 거? 오케이? 그 형태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알겠니? 연속이 깨질 수 있어. 연속이 아니라서 항상 증가 또는 항상 감소가 아니어도 1대1 함수일 수 있거든, 문제가. 되니? 그러니까 기본으로 가는 거야. 가로줄과 그래프가 한 번씩만 만나야 되는 거. 이용할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두 함수에 의해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물어요. 오케이? 곡선 형태로 돼 있겠죠? 니네는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못 구하지. 왜? 기본 도형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중학교 때부터 뭘 했어, 그걸? 잘라서 붙였죠. 기본 형태로 만들었던, 기본 도형 형태로 만들었던 거 기억하니? 그 형태가 그대로 나올 거라는 거야. 오케이? 모양이 같은 두 함수. 사이의 넓이나 뭐 이런 것들을 물을 거라고. 됐니? 오케이? 여기에 있나? 내가 원하던 게? 아, 있다. 야, 요거 하나만. 요거 하나만 일단 같이 해줄 겁니다. 312번이에요. 이게 여기 있었구나. 이게 모의고사 기출 문제였거든요. 지금 봐봐. 그래, 이렇게 3보다 클때 유리함수, 3보다 작거나 클땐이 무리함수. 오케이? 근데 치역이 2보다 커야 된대요. 그리고 나 조건 1대1 함수야라고 얘기하는 거지. 맞니? 그럼 지금 봐봐. 나는 얘는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 그지? 2 나갈 거고 2 집어넣으면 7이죠. 맞죠? 얘는 모르긴 몰라도 마이너스로 묶어서 x 빼기 3 플러스 a니까 3,a가 시작점이야, 그죠? 잘 봐. 얘가 y는 2가 점근선이지. x는 2가 점근선이지. 3 넣으면 x 3보다 클 때니까 3 넣어봐. 7 더하기 1이니까 9야, 그지? 4, 5, 6, 7, 8, 9.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왔겠죠. 됐니? 됐죠? 그리고 얘가 모르긴 몰라도 3,a에서 출발할 거야, 그지? 그리고 왼쪽 위로 가겠죠? 뿔 마니까. 됐어? 얘가 3,a에서 출발할 건데, 만약에 이렇게 가면, 그쵸, 두번 만나니까 안 되죠. 많이? 됐어요? 이렇게 가면 1대1은 되죠. 1대1은 맞잖아. 근데 치역이 y는 2보다 커야 된다며. 이 부분이 치역이 안 되죠. 치역이 y는 2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그래서, 여기를 채우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구나. 를 생각하는 거죠. 될까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뭘 지나야 된다고? 3,9. 그러니까 A는 9야, 그지? 됐어? 됐죠? 자,
F2 곱하기 FK가 40이래. F2는 여기잖아. 이 새끼에다 집어넣지. A 플러스 1이지. A가 9였으니까 10이죠. 그럼 FK가 몇이래? 4죠. 맞니? 그럼 K를 넣었을 때 4가 되는 놈이지. 4는 K를 넣었을 때지. K-2분의 2K 플러스 3이 몇이라고? 4. 2K 플러스 3이 4K 빼기 8이라고죠. 2K는 11, K는 2분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됐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범위를 끊어서 나한테 문제를 줄 거야. 유무리 함수를 같이 물어볼 거고. 알겠니? 됐어요? 자, 좀 쉬었다가 질문 받을게요.